2022 K3 리그 시흥 시민축구단과 화성 FC의 맞대결 이곳 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오늘 해설의 허인회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 시민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김상균, 김기영, 정다훈, 오성진, 전효석, 이동희, 임정빈, 정상규, 유동규, 유현규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성 FC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김민식, 박우정, 최원창,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조동건, 박준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다독이면서 예. 네, 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또 화성입니다. 맞습니다. 화성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오늘 경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클 깊었죠. 네.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네, 왔는데요. 슛골! 골! 들어갑니다. 전반 10분 넘어서 2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갑니다. 네, 시흥이 새로 영입한 유영규 선수. 유영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네, 지난 경기에서 유동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잖아요. 예. 네, 시흥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보강을 좀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지금 두 선수 벌써 한 골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이 지금 이창훈 선수가 훈련소에 가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공백을 지금 새로 신입생들이 완전히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적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흥 시민축구단. 저 선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장신의 공격수고 예. 또 이 활동량도 꽤 많은 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골도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오른발! 네, 왔는데요! 네! 세컨볼! 슛골! 들어갑니다! 네, 유영규 선수 방금 칭찬한 게 무색할 정도 다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저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한데요? 말씀 드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또 골을 넣을 줄 몰랐는데. 네. 또 유영규 선수였죠? 네, 유영규 선수는 뭐 칭찬을 들었나요? 정말. 네, 이걸 또 바로 골로 연결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30분도 되지 않아서 3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영규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오늘 지금 축골을 넣으면서 소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성진 선수가 크로스 앞서 올린 것으로 보였는데 예. 네, 그거를 받아두고 슈팅까지 연결한 게 처음에는 이제 선방에 막혔어요. 예. 세컨드 볼을 예. 다시 한번 또 집중력 있게 제자 차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시민 수비 굉장히 좋았고요. 역습이 네. 또 찾아왔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역습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왼쪽을 공략하고 있고요. 네. 네, 박스 정면 쪽에서 왔는데요! 슛! 골!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네 골로 인정이 됐죠? 네, 골로 인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유동규 선수로 보이거든요? 예. 네, 유동규 선수가 선제골을 오늘 넣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예. 순간적으로 문전으로 이제 공이 왔을 때 예. 이걸 또 놓치지 않... 지금은 근데... 근데 지금... 네. 네, 골로 인정이... 지금은 네, 네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빠르게 경기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오프사이드로 인정이 됐고 골은 예. 네. 골은 아닌 걸로. 네. 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전방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화성 연결됐습니다. 박스 네. 근처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야죠.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을 더 빨리 가져가서 예. 박준태 선수로 보이는데 예. 분명히 더 빠른 템포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예. 조금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예. 네, 슈팅의 각을 조금 잃고 이번에는 좀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던 게 예. 부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예. 또 골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방 쪽에서 연결이 좋지 않았고요. 네, 지금 또 넘어가나요? 네, 시흥시민 네. 쪽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대로 슛! 정면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신입생 예. 유동규 선수의 슈팅으로 그 마무리를 한 또 시흥인데요. 예. 이번에는 김진영 골키퍼가 빠르게 잘 나와서 판단을 잘해서 선방을 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왼발 높게 띄웠습니다. 헤더. 네, 높게 뛰면서
그래도 라인 아웃인가요? 네, 지금은 골킥으로 선언이 된 것 같고요. 예예. 예. 화성도 지금 보면은 예. 기회 자체는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오늘 새로운 신입생들의 많은 골들로 먼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화성FC는 약간은 부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 3분 만에 시흥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예, 예. 네, 좀 유리한 고지를 일찍 점령을 했고 예. 그 이후에도 날카로운 역습을 잘 보여주면서 유영규 선수가 또 멀티골을 넣었어요. 예. 오후 이제 6시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네. 아, 우선은 예.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되겠고요. 양팀 진영 바꿔서 이제 화면 오른쪽에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화성 FC가 위치하겠습니다. 저런 더위 같은 날씨와의 전쟁,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 네 왔는데요. 슛! 아, 네. 굉장한 위치에서 한 차례 아크로바틱한 그런 슈팅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유동규 선수 지금 예. 네, 바이시클킥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아, 폼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예. 살짝 자신의 뒤쪽으로 공이 떨어지자 예. 네, 지금은 지체 없이 또 바이시클 킥을 한 차례 시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앞쪽으로 미리 나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박스 근처까지 연결됐습니다. 가슴을 잡고 슈팅! 슛! 그대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어우, 지금은 중거리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조동건 선수로 보이는데 예. 선수가 또 가서 미안하다 또 예. 그런 사인을 많이 보내주고 있네요. 지금 네. 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대로 세 명 사이 뒤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왼발 높게 뛰었고 슈퍼 세이브. 네, 지금 김덕수 골키퍼가 일단 예. 네. 지금 네. 이거는 네, 안면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덕수 골키퍼가 이 선방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했거든요. 예예. 예. 네, 오른발로 멀리 보라봤습니다. 네.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낮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 낮게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 컴백 패스 완벽하게 들어왔고 예. 또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예예. 예. 아, 시흥은 예. 네, 후반 지금 경기 시작한 지 57분 예. 이제 지났거든요. 예예. 예. 네, 지금 오성진 선수로 보이는데 예. 4점 차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4대0으로 먼저 굉장히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오성진 선수가 지금 전반전에는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예예. 예. 네, 지금 직접 골망까지 흔드는 예. 그런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성진 선수 해맑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박승수 감독과 포옹도 하고 예. 네, 지금 뒤쪽으로 다시 후방 김덕수 골키퍼 멀리 처리했습니다. 네, 박승수 감독 말처럼 오늘 김덕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화성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뒤쪽으로 네, 왔습니다. 낮게 네, 그대로 슛! 네! 막아냈습니다. 네, 또 김덕수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예, 방 말씀하자마자 또 이렇게 슈퍼 세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1대1만 지금 두 번이나 막아냈거든요. 예예. 예. 박승수 감독이 에이스로 꼽을만 하네요. 예. 낮게 연결하는 과정 다시 한번 시공 네. 빼앗았습니다. 박스 앞쪽에서 네. 들어왔습니다. 오성진인데요. 굉장한 대포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 오성진 선수는 손에 맞고 나갔다. 예. 네, 코너킥이라고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주심은 단호하게 예. 골킥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 달려갑니다. 앞쪽에서 네. 연결됐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지금은 이번에도 김덕수 골키퍼인가요? 예, 김덕수 골키퍼가 오늘 굉장한 선방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수 골키퍼 예. 뭐 기억나는 것만 지금 1대1 선방 3개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박승수 감독이 정말 네, 에이스로 뽑을 만한 네! 다시 한번 역습 기회! 그대로! 네! 그대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다섯 번째 골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네, 정상규 선수 오늘 지금 왼쪽 측면에서 예, 예. 계속 날카로운 장면을 후반전에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0대0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또 화성 또 기회가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박스 근처에서 연결했습니다. 정면으로. 네. 슛! 아!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슈팅이었습니다. 아, 네, 방금 좀 회심의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는데. 예. 이게 골대 모서리에 또 맞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운도 살짝은 안 따라준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지금 압박으로 공 뺏었고요. 예. 달려갑니다. 오,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열렸는데요. 네, 떴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슛! 청변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덕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예. 에이스인데요. 네, 김덕수 골키퍼 오늘 선방만 몇 개를 보는 건지. 예.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93분까지 이 중계 텐션을 또 유지한 게. 예. 아, 네. 아,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4-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후반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전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전반전에 시흥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신입생 유동규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또 유영규 선수가 멀티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3점 차로 앞서간 시흥이 후반전에도 또 한 골을 추가를 했고 화성도 지금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싸워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뭐 만회골이나 뭐 추격골까지는 넣지 못했고요. 뭐 오늘 스코어를 떠나서 양팀 모두 굉장히 경기 끝날 때까지 에너지 레벨을 좀 높게 유지를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